중구는 명실공히 620년 서울 역사의 중심이자 서울교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구가 진정한 서울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맞춤형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구의 도약을 이끌 박영선의 중구 대전환 3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을지로, 퇴계로 등 구도심의 도심형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예술산업 종사자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창작물을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서울 메이커스 파크를 조성해서 중구 도심형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메이커스 파크를 중심으로 주변 도심 관광 연계를 활성화시키고 중구의 도심 산업 생태계가 재도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구를 중심으로 광화문 성북까지 이어지는 문화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K-콘텐츠의 근거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대학과 함께 문화 콘텐츠 창작 마당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K-콘텐츠 확산의 근거지로 만들게 되면 역동적인 청년 창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중구형 돌봄 사업으로 세 번째는 100% 공공 책임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중구형 돌봄 교실은 대한민국 돌봄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구형 돌봄 사업을 더 완벽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연계돼서 학생들을 위한 직업과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돌봄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돌봄을 서울시와 정부가 100%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영선과 함께 중구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문화 르네상스 중구, 돌봄과 교육이 살아있는 중구, 도심 산업이 다시 살아나는 중구, 박영선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합시다. 중구 대전환. 감사합니다.